이라고 하는데요. 예. 혹시 표상률 씨 맞으세요? 예. 혹시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지금 TV 보고 있는데요. 아, 집이세요? 예. 제가 지금 문제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예전에 설문조사에서 학생 주임 선생님으로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연예인으로 개그맨 박명수 씨에 뽑힌 적이 있는데, 예, 저희 슈퍼주니어 빼고요. 연예인 중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연예인이 누가 있을까요? 슈퍼주니어 빼고요. 네네. 아, 영어 선생? 영어 선생님. 배영수? 네? 아, 배영준 씨요? 가수, 예. 배영준 씨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 걸어 주시죠. 배영준 씨. 이건 내가 방해 안 할게요. 배영준 씨. 내가 이겼네. 배영준 씨. 아,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되지? 배영준 씨. 힌트 없어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송 듣고 있다. 네? 여기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인데요. 예. 은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희영 씨인가요? 예. 희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혁 씨. 저 혹시 라디오 듣고 계셨나요? 예. 정답 알고 계시나요? 예. 아, 그럼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석자, 이름 석자.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예? 뭐였지? 타블로.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가 아니라 방금 들으신 거. 천천히. 아, 저 아, 뭐 쉽게. 문제. 몇 영어. 점 줬어요? 네? 몇점 줬어요? 아니,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그거 아까 문제고요. 문제가 영어 선생님으로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연예인은 누구냐고. 아까 들으셨잖아요. 예? 네? 한류.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빼고. 동방신기? 라디오 듣고 있었어요? 아니, 왜? 네, 듣고 아, 괜찮아요. 계속 들어주시고요. 다음 전화로 넘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방송 들어도 못 마시는 사람이 있네요. 이게 뭐야? 아, 타블로스. 여보세요? 네. 이번에 내리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인데요. 네. 네, 제가 은혁이라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문제 드릴게요. 네. 슈퍼주니어 빼고 연예인 중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연예인 누굴까요? 다니엘 헨이요. 다니엘 헨이.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어디세요? 아, 저 지금 강변에서 버스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강변에서 버스 타고요. 네. 아, 집에 다 오셨어요? 아니, 예. 네, 늦었으니까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당신 복 받으실 거예요. 네. 네. 아니, 나 진짜. 아, 너무한 거. 오, 이겼다. 아, 잠깐만요. 아. 보셨죠? 저의 어떤, 그 어떤, 아니, 호흡 넣는 아까 라디오 듣고 계셨던 분은 왜? 네. 아, 그 라디오 타블로 씨거 듣고 계셨대요. 아, 라디오 듣고, 내가 그냥 슈키라 듣고 있냐 네. 물어보고, 라디오 듣고 있냐, 다른 라디오 듣고.